오늘 또 성경은 그 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o 독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s 와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와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o 그 뉴스 3 e 하 16장에서 1 7장 s 통습 o d news. g o o 첫째, 다윗은 도피길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둘째, 다윗은 베냐민지파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친위 쿠데타의 효과를 생각해둡니다. 셋째, 책사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친위 쿠데타 소문을 실제 쿠데타로 바꿔놓습니다. 넷째, 다윗의 긴손 후세는 쿠데타의 일반 심리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다섯째, 1만 2천명 속전속결안이 거절되자 아이도벨은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뉴스 사무엘 하 16장에서 1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08일 사무엘 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부새 색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 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적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류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드리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 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사무엘하 1 7장 아이도베이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야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부친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구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혀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이 다음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이에 후세가 사도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 쪽으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놀오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주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아 압살롬이 길러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한아임에 이르렀을 때에 안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안멜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라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음국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 하 16장에서 1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압살롬은 헤버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이도벨의 계략에 따라 다윗의 친위쿠데타라는 의심을 벗기 위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 아이도벨은 자신이 직접 만2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속전속결로 다윗만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 의견을 묻습니다. 다윗이 친구 후세의 목숨을 걱정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 노렸던 것이 바로 이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즉 쿠데타의 일반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후세의 책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전체를 장악한 쿠데타의 속성상 쿠데타 성공 이후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무를 더 선호하는 것이 쿠데타의 일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살롬은 이 왕이면 대중적 지지를 더 많이 가져올 아이도벨급의 책사 후세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다윗의 긴 손이었던 것입니다. 후세의 의견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압살롬 편에 모으고 완벽히 전쟁 준비를 하고 친히 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선택하자 아이도벨은 이미 판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죽습니다. 한편 다윗은 후세가 벌어준 시간으로 안전하게 도피하고 압살롬과의 전쟁 준비를 끝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을 치렀지만 아들과 치르는 전쟁은 그의 전쟁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그 어려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근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근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